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그림일기를 써봤어요. 그림일기. 호텔에 갔던 일. 지금 호텔에 있어요. 간 일. 일단 그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2층이 엄청 많은데 제가 2층 이렇게만 그렸어요. 너무 층이 많으면 그래서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다 쫄라면 아주 열심히 그렸답니다. 우리 방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엄마 아빠 여기 앉아있고 수영하는데 전 물이 너무 추웠어요. 밤이라서. 그래서 아 추워. 그만 싫어해요 하고 있어요. 제 동생이에요. 이게 제 지금 팔이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읽어드릴게요. 호텔에 갔다. 왜냐하면 엄마 생신이기 때문이다. 축하해요, 엄마. 여기 제가 그림도 그려놨어요. 우리는 호텔에서 오자마자 수영을 했다. 나는 너무 추웠다. 그래서 물에만 들어갔다. 동생은 나에게 물장난을 하였다. 이 물장난하는 모습, 수영장 간 모습이에요. 난 호텔로 돌아왔다. 난 호텔에서 바로 샤워를 하였다. 난 따뜻한 물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래 있었다. 있다 나왔다. 나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된다. 자, 일본 저녁 조금 먹었다요. 아침 많이 먹으려고요. 저녁 조금 먹었다요. 빵 먹고 끝했어요. 빵 맛있어. 한번 보세요. 그림부터 네. 퀴즈를 내볼게요. 첫 번째 1단계 퀴즈. 나는 오늘 호텔에 갔다. 뭐 했어요? 정답은 O였어요. 오늘 호텔에 제가 가서 이 일기를 썼겠죠. 2단계 문제 들어갑니다.
2단계 문제 들어갑니다. 나는 땡땡땡물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래 있다 나왔다. 세 글자. 20초 드릴게요. 정답은 따뜻한이었어요. 따뜻한. 물은 뺐고요. 따뜻한, 따뜻한. 저는 오늘 이건 합찬 문제예요. 오늘 왜 호텔을 갔을까요? 맨 앞부분에서 설명해 줬어요, 제가. 이건 30초 드릴게요. 정답은 왜냐하면 엄마 생신이기 때문에 호텔에 왔어요. 이 그림을 5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문제를 낼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으, 추워. 전방. 그만! 그때 동생의 답은? 동생이 답한 말은? 동생이 답한 말은 바로, 싫어! 네요. 봐봐요. 싫어? 매운 포즈.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앉아서 뭐라고 말했나요? 그림에 나옵니다. 정답은 안녕. 제일 어려운 문제. 호텔에 몇 층까지 있을까요? 제가 그린 거에는.
호텔을 몇 층까지 떠요? 내가 그린 거는 이거 10점은 드려도 되죠? 보는 걸로 할까? 정답은 10층이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그림이기 호텔에 간 일을 쓴 건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이제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일기를 써볼게요. 그러면 안녕!